실제로 거울을 보면 그 어제 내가 인스타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아니야. 남편도 그래.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보통처럼 하려면 여기 안 왔죠. 우리 다 늙잖아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약간 더 원숙하고 세련미 있으면서 덜어낼 거 덜어내고 하지만 그윽하면서 뭔가 빠져들 것 같고 막 저 여자를 사로잡고 싶다. 이올레 바토. 자존감은 문제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항상 계속 더 잘 되게 돼 있어. 그 방법과 과정에서 힘들 순 있지만 결국은 다 좋을 거야. 자유 그거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거예요. 어허. 전 좋은 거 안 써요. 주는 거. 요새 광고를 다시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뭘 많이 주더라고요. 늘 많이 주지. 아니, 근데 지금은 더 심하겠지. 인스타 없고 노출 안 될 때는 안 주더라고요. 이 업계가 또 냉정해. 아니야. 냉정해. 그인인 아니었을 거야. 아무것도 내가 인스타도 안 하고 할 때도 계속 꾸준히 줬던 브랜드가 하나 있어. 뭔데? 나스. 오래된 인연이지. 의리 있어. 응. 근데 나스 난 딴 거 광고한다는 거. 아 그래? 광고는 또 돈을 많이 주는 대로 하는 거지 의리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 그래. 두루두루. 에이다오 아직도 쓰세요? 어 그럼요. 8아워는 아직도 저기 업그레이드가 안 됐나? 9아워나 11아워쯤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됐는데 아우. 아직까지도 8시간이에요? 썸네일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 미안해. 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늘? 김 PD님한테 계속 내가 더 요청하게 돼.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냐고. 내가 아니야 나중에 보면. 그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거에. 내가 그 여자였으면 좋겠어. 나도 맨날 그런데 언니 이제 내 삶을 이해하겠구나. 그렇다고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아. 갭에서 오는 혼란이 있다고 나 자신도. 실제로 거울을 보면 그 어제 내가 인스타에서 봤던 그 여자가 아니야. 남편도 그래. 오야.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어 상순 씨 보고 싶다. 세상의 인물. 피부가 엄청 좋아. 어, 그치. 어, 피부 너무 좋아. 진짜 지금. 그리고 그게 어떤 무슨 관리에 의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좋은 영양소가 뭔가 좋은 컨디션에서 딱 나오는 내면에 나서 나오는 빛 같은 느낌. 약 올라줬겠어 아주. 의상 이거 입을 거라고? 네. 또 20대 가을과 40대 가을은 좀 다르잖아요. 네. 뭔가 약간 더 원숙하고 세련미 있으면서 덜어낼 거 덜어내고 하지만 그윽하면서 뭔가 빠져들 것 같고 20대는 아니지만 덮치고 싶은 막 저 여자를 사로잡고 싶다. 이거는 또 유지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런지하고 쿨한 영국 스트릿 느낌으로 하고 싶다. 가나 초콜릿 같은 느낌. 문제는 뭔지 알아? 이런 메이크업 시안을 찾잖아? 얘네들은 예뻐서 그냥 이런 거야. 이거 벌고 한 것도 아니야. 맞지? 솔직히 그래. 말해봐요. 아시안 중에서 네가 그렇게 나오는 그나마, 거야. 그나마, 네. 중에서. 이거로 갑시다. 피부를 요즘에 약간 페일하게? 제가 워낙 까매가지고 페일하기는 어렵지만 아주 살짝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론으로는 지금 세계 탑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모르는 게 없고. 어저께 뉴진스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한테 메이크업 받아봤어. 아하! 이낙연 그 사람 네네네. 아닌가? 네네네.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파운데이션에다가 에이다운 크림을 살짝 섞어서 하더라고요. 아 촉촉하게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에이다울 수 있지? 이제는 후배님들 그거를 귀동냥해야 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요즘 계속 성이랑만 하다가 요새 촬영마다 조금 다른 친구들이랑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래야지. 정보를 쏙쏙쏙 빼내고 있어요. 약간 항상 그 시술과 그거 자연스러움과의 갈등이 있어 요즘에 특히. 너무 있을 수 너무 있지. 우리 일반인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진짜 뭘 살짝만 해도 엄청 티가 나는 얼굴이야. 오, 피부가 얇아서 그런 거지. 피부 얇지. 또 30대 초반에 한번 맞아봤어. 아, 그거 엄청 옛날이다, 그치? 그때 해피투게더 저희 동해 오빠랑 할 때인데 묻는데 눈이 없어지잖아, 원래. 눈이 안 없어지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요새는 진짜 자연스럽대.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 근데 내가 또 막 미스코리아 같은 노래에서 막 예뻐지면 그만 뭐든 다 할까요? 막 이런 가사들 내가 쓴 가사들이 있거든? 알아!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좀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그 의미는 아니잖아. 그치? 그걸 그렇게 뭐든 다 하면 안 되고 적당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바꾸기로. 언니는 뭘 해 안 해? 하지. 뭐해? 이렇게 보여도 이것도 손 많이 간 거야. 좋아. 저 지금 얼굴 많이 까맣거든요. 네네. 일단 컨투어를 살짝 하고요. 거기다 살짝 밝혀 요새 컨투어링 약간 한물 갔는데. 뭐예요? 이 얼굴에 컨투어링을 안 하면 어떡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얼굴인데. 최근에 뭘 했냐면은 나 진짜 피부과하고 뭐고 막 한
한 번도 안 가다가 이번에 활동하고 광고 찍고 하면서 광고주들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 내 친구 중에 주랄이라고. 뭐야, 사람 이름이야? 어, 걔가 왜 주랄이냐면은 걔 양산인데 양산에 엄마 만나러 갔다 온다고 하면서 얼굴에 막 이렇게 빨간 자국이 있어서 왔더라고. 그래서 뭐야 했더니 니 주란을 맞았대. 아하. 그래서 1년 전에 그때부터 걔를 주란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 아, 그래서? 최근에 활동하는데 누가 다른 거 효과보다 니 주란이 정말 효과가 좋다는 거야. 무슨 영양주사 같은 거더라고. 엄청 조그만 바늘로 막 얼굴 전체를 두두두 이렇게 막 한공포증 오는 것 같게 막 만들어. 어머, 설명 너무 잘해요. 한공포증. 그때 부직 전에 일주일 전에 그걸 맞았다. 근데 지금 한 번 맞았거든. 근데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는 나는 모르겠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해. 그것 때문인지 서울 와가지고 막 또 활동을 막 하니까 또 옛날 말로 카메라 마사지를 받은 건지. 아이고. 요새 서울에서 좀 지난달에 2주 정도 있었거든, 촬영 때문에. 중간에 쉬는 날도 있어가지고 이태원 같은 데 나가보고 막 그랬어. 오랜만에. 근데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고. 나 때 유행하던 게 지금 유행이긴 한데 세기말 스타일이라고. 그래. 근데 조금 다르긴 달라. 같은데 좀 다른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 막 우리 때는 어떤 미인형이 상이 있고 그 상을 따라가려고 막 성형도 많이 하고 뭐 스타일도 많이 따라가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 광대가 튀어나온 친구는 엄청 여길 또 강조하고 막 머리도 막 지금 우리처럼 막 긴 머리, 예쁜 머리, 뭐 긴색 머리 이런 거보다는 커트 머리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따라가기보다는 자신감이 많아진 것 같아. 요즘 친구들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때는 외국 가야 막 이렇게 뭐지 영감 받고 그랬잖아. 지금 한국 와서 영감을 받는데. 아, 너무 옛날 사람인 거지? 아직도 언니는 외국을 가야 돼. 아, 근데 난 제주도에서 와서 그래. 서울만 봐도 너무 세련되고 막 서울에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너무. 그러니까 거기 있다고 뭐 모르냐? 앉아가지고 거기 다 알면서 돌아가는 거. 아니,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면서. 그래 맞아요. 인스타로 보는 거지 실제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언니도 뭐 저기 화장품 만들어야지. 아니, 없어. 갑자기 정말. 지언니야 그러는데 40대 여자들이 언니 걸 좋아한대. 제품을 아무거나 쓰기가 어렵잖아. 확실히 20대보다는. 그래서 언니 걸 보고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 야, 근데 5년 만인 거 알지? 이거 너 우리 채널에 나온 거.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 따라하다 언니. 그럼 5년 이게,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해. 어제 네가 아침에 바로 전화 왔었잖아. 큰 선물이야 우리 채널. 아, 그래? 구독자님. 아니, 원래 어제 그 뉴진스 메이크업 하는 친구를 예약을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회사에서 깜빡한 거야. 그래서 아, 고맙네 깜빡한 사람. 언니도 바쁘니까 그리고 유튜브 하니까 이거 할 생각을 못 하다가 아니, 그러면 겸사겸사 언니한테 하면 좋겠다. 아니 뭐 어쨌든 너무 좋지 우리는. 너무 웃겨. 근데 또 그런 우연이 또 좋은 결과를 낳게 한다. 맞지? 그래 맞아. 아우, 너의 이 솔직함. 응?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갑자기도 하고 그런 거지. 친구 아니었으면 갑자기 어떻게 또 하자 그래. 하루 전날. 하여튼 너무 고맙다고. 좋아할 거야 많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5년 전 화면이랑 비교돼가지고 또 많이 늙은 것도 티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늙잖아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늙으면 늙은 대로 또 매력이 있어. 그래. 확실히. 언니 눈썹 없애는 거 있어? 보통은 그냥 뭐 브로우 카라나 마스카라 같은 거? 근데 그거 하면 또 눈썹에 존재감이 있어. 그래서 약간 그런 되직한 아주 그런 컨실러 파운데이션 그거를 좀 위에다가 이렇게 싹싹싹 하면은 아사모사 좀 그렇게 되는데 완벽하게. 아사모사가 뭐야 아사모사. 알아들었잖아. 알아들었잖아. 지금 브라운하고 카키 섞어서 했어. 아, 그래서 약간 색깔이 아사모사하게. 요즘 입술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입술이 얇진 않은데 쪼글쪼글해져. 뭔지 알지? 또 어떻게 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펴는 제품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은 또 뭔지 알아?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탱탱할 때 뭘 하면 티가 안 나. 그래요. 맞아. 뭔지 맞아, 알지? 맞아. 맞아. 그 탱탱함이 살짝 없을 때 뭔가를 하면 오히려 좀 티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 맞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그치?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 지금은. 이미 늦었어. 자연스럽지 않은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쩌면 불가능인 것 같아. 맞지? 내가 항상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뭔가 자연스러운 거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뭘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머리나 옷이나 메이크업에 흐린 게 자연스럽다는 표현 그게 아니라 그치? 그렇지 그렇지. 쎄든 흐리든 뭔가 자연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뮤직비디오 잘 찍었어 저번에? 네. 마음에 들어? 만족도? 너의 만족도?
그건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원래 옛날에 뮤직비디오 찍으면 막 2, 3일 밤을 새고 그러니까. 헤어 메이크업 계속 바꾸고 막 옷 한 10벌 이상 입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또 아닌 것 같아. 나 스스로도 불편하고 이제는 그런 게. 그래서 그냥 헤어 메이크업도 그냥 가볍게 하나로 가고 옷도 두 벌 입고 이렇게 찍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안 한 것 같은 느낌? 하다 만 느낌? 나 스스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덜어내니까 많이 덜어내니까. 근데 나의 지금 위치가 이제는 좀 덜어내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아. 덜어내고 이제 진짜 알맹이만 좀 더 남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보면 그 전 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심심하다 아니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가야지. 덜어내면서 멋있는 걸로. 근데 저번에 서울 그거 하고 또 느낌 틀린 거지 이번엔. 달라. 또 서울 때는 아직 내가 덜어낼 준비가 안 됐으면서 덜어낸 척 하려고 했던 느낌 때문에 약간 부조화가 조금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지금은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좀 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서울이란 노래를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유랑단에서 불렀거든. 그때 훨씬 반응이 되게 좋았어. 어쨌든 지금의 나랑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난 그때 되게 좋았는데. 그때도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을 거야. 어머 역시. 어? 난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 언니도 그렇지 않아? 미안 그렇진 않아. 너의 그 높은 자존감을 따라갈 수는 없다. 아니야, 자존감은 문제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항상 계속 더 잘 되게 돼 있어. 그 방법과 과정에서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 좋을 거야. 난 요즘에 거의 제주도 10년 지냈잖아. 요즘 일하느라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보여? 한강에 막 그 바짝바짝한 그 낮에 햇빛 비춰가지고 막 그 그리고 밤에 그 다리에서 이렇게 레인보우처럼 이렇게 알지. 너무 예쁘고 너무 포근한 거야. 밤이 적막함이 없고. 그 요새 날씨가 좋아서 더 그런 거 같아. 지긋지긋한 남자친구도 또 헤어졌다 다시 만나면 좋은 거 같은 거 같은 것처럼 뭔가 계속 좋은 면만 보이고. 또 여기서 오래 있다 보면 또 약간 또 나오고 또 힘들고 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게 아름다워. 지금 오늘 되게 저승사자 메이크업인가요? 아니, 팬더? 안 돼, 안 돼요. 가뜩이나 지금 저기 생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생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생기 기운. 맞아요. 죽음의 기운은 사기. 좀 사기가 많이 차있으니까 생기로 많이 저기 돌려놔주세요. 근데 버버리 엠버서더가 엄청 그거네. 이번에 버버리가 원래 퍼랑 그런 거를 많이 썼었는데 인조퍼로 다 바꿨대. 너무 잘하셨네. 탕순 씨는 요즘 뭐해? 내가 요새 많이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오빠는 집에 꼼짝없이 붙어있고 디제잉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주말마다 좀 행복하대. 그는 늘 행복한 거야 계속. 그는 늘 행복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 저기 뭐 삐삐 스타킹 그거 계속 하시고. 삐삐 스타킹이 뭐야? 그거 있잖아 카페. 전설의 고양이잖아 알잖아. 롱플레이 말씀하시는 거야? 삐삐 스타킹이랑은 완전 다른 어휘인데. 상순 씨 들을래? 이거 편집 각이야. 엄마. 힙합하러 힙합 한다고 돌아다니는 딸 챙겨주는 엄마 있지. 친구도 데리고 오면 밥 해주고. 얼굴에 붉은기가 있으면 생기가 있는 건 맞아. 그럼.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다들 블러셔를. 맞지? 그 말이 딱 맞아. 붉은기가 있어야 제 얼굴 맞아. 붉은기는 근데 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자꾸 회색기 올라오고. 근데 언니는 붉은기가 많아. 얼굴에 생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열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세혈관하고 이게 열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붉은기를 이렇게 가져간대. 좋아. 갱년기일 수도 있어. 갱년기 나쁜 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람이 깊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 주변을 보면은. 근데 아직 아니고 싶다. 요새 좀 일찍 온다는데 뭐든지. 보통 그럼 속눈썹은 어떻게 붙였었어? 보통처럼 하려면 여기 안 왔죠. 보통처럼 그 하고 싶으면 보통 하는 대로 갔겠죠. 자신만의 색깔을 펼쳐보세요. 저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이건 앞니가 갈라져야지 매력 아니야? 되게 검정고 칠해? 아, 니네 팬들한테 맞아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눈썹 그려야 될 것 같아. 지금 저승사자 같아. 눈썹을 노란색으로 그려줄 수 있어? 쎈 노란색. 쎈 노란색 섀도우 있어? 한번 그려보고 이상하면 지우자. 그래. 나부터 그거 해보고 싶었어. 왜 이건 뭘 표현하는 거니? 그냥 카키색 느낌이다 언니. 가까이서 봐봐. 뭐? 괜찮아? 모르겠어. 예쁜 거 많이 했으니까. 젊은이 언니 노란 눈썹 어때?
반응이 안 좋은데? 아 나도 지금 가늠이 안 돼서 그래. 너무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거여가지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어. 귀에 피날 것만. 효리 선생님. 나머지 다 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할까? 오케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 얼마 전에 그 천박사라는 영화 시사회 집에 있다가 그냥 헤어 메이크업을 안 하고 내 거 갖고 있는 걸 립 블러셔만 살짝 바르고 입이랑 너 잘하잖아. 그렇게 하고 갔어. 그 포토를 안 쓸 거였었거든 원래. 근데 어떻게 포토를 쓰게 된 거야 갑자기. 근데 사진이 너무 청순하게 잘 나온 거야. 옛날 핑클 때 느낌처럼 뭐가 조명이 잘 맞았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연락이 와가지고 뭐 했냐고 갑자기 어려졌냐고 막. 그러다가 만나면 아니네. 나 옛날... 한동안 제인처럼 약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화장품 기초 막 브랜드 기초, 있잖아. 기초. 그런 데서 막 연락이 왔다는 거야. 모델 하고 싶다고.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그 사진 때문에 많이 힘든 나날을 보냈어. 사진 잘 나와도 좋은 게 아니야. 유랑극단 하면서 다시 해야겠다 생각한 거야? 아니면 그거 하면서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름이 날 여유로 데리고 왔어. 내가 뭘 해야겠다 어쩌다 느낌보다는 아이들의 죽음도 거기에 한몫했고 아이들이 줄어들었잖아. 고양이도 그렇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다 그런 거 보면 또 신기하고 인생이 참 세상에 뭐가 하나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를 이리저리 끌고 가면 가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저항하지 않고 살기로 했어. 옛날 치르치르 맹맹 할 때 거기 노즈 엄청 검은색으로 하는 거 했었잖아. 노즈를 검은색으로 갈색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저기 욕을 많이 먹었어. 왜 멀쩡한 네 얼굴 그렇게 하냐고. 과하다. 근데 어떻게 맨날 이쁠 수만 없잖아요. 오! 얄미워! 이쁜 것도 약간 식상해질 때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활동을 좀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들 나도 그렇고 이거저거 다 해보고 어떤 게 제일 예쁜지를 알잖아. 알지,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 아하하. 어. 그래서 그게 약간 갇혀버려. 옛날 스타일에 갇혀버리나 보다. 그게 아니까. 나도 그게 어렵더라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한 끗 차이인데 그 한 끗 차이를 놓는 게 쉽지가 않아. 새로운데? 노란색 그 아이브로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지금 메이크업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오니 머리가 너무 예쁘지? 약간 요새 약간 얘네는 없고 뭔가 여기 아니 긴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 뭐 약간 약간 요런? 당겨줘 언니. 당겨서 꼬매줘. 아이고 참. 이렇게 당겨서 실로 꼬매주세요. 오돌도돌이 때문에 아주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얘가 없었으면 나는 더 오만했을 거야. 한관종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 방금 한 거 뭐예요? 무서워요? 야, 만약에 진짜 이런 캐릭터라면 얼마나 웃길까? 지금 바르는 거 뭐예요?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셀럽이면 얼마나 웃길까? 팬들이 많이 안 좋아할 것 같네요. 잘 나가다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블러셔를 좀 숙취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미영아 입술 요거보다 조금 더 덜 핑크면 안 될까? 해볼까? 내 생각에 약간 이런 색깔 가야 될 것 같아. 살짝만. 약간 투명한 버건디 느낌 쓰? 얼추 이해했어요. 그 팥죽 비슷하다. Nice. 인기 없을 때도 나한테 화장품을 보내준 나스. 잠깐 네. 쉬어요 언니. 겁이 많아서 그래요. 상어를 먹읍시다. 나 한 번도 먹은 적 없고 항상 영상에서 너무 신기했어 이게. 이렇게 먹는 거구나. 어? 너무 늦은데? 은근 맛있어요. 매력 있지? 나에게 탕후루를 경험하게 해주네 이효리 역시. 아니 이건 먹을 수가 없어 리트라. 이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뭐야? 아 거기 저기 오돌도돌이에다 하면 안 돼? 오돌도돌이에다 하이라이트 주면 가만 안 둬? 걔네는 잠시 자고 있어야 돼 오늘. 튀어나오면 안 돼. 노란 눈썹에 대한 댓글은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하자고 한 거니까. 이따가 요새 블러셔를 할 때 예쁘더라. 예뻐. 블러셔를 가운데만 하는 거야. 아니 너 가운데 하려고 그랬었어.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아 진짜로. 옛날에는 죽은 게 없애려고 난리는 쳤는데 세상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있는 사람은 없애고 싶고 없는 사람은 입고 싶고 까만 사람은 하얀 입고 싶고 하얀 사람은 까먹고 싶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결혼 한 사람은 결혼 안 하고 싶고. 앨범 언제 출시될 예정이야? 계획이야? 싱글 노래 하나 나오는 거라. 아니, 어떤 음악일지 궁금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실 있으니까 음악이에요?
이빨 벌어진 것처럼 가운데 검은 해볼래? 웃음으로 승화시켜보자. 어? 웃길까? 이걸 해봐. 더 연봉 좀 하네. 잘 기다려봐. 어? 봐! 느낌 있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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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보여. 어 뭔지 알아. 어 보여 보여 보여. 나지 나지 미영아 나 안 나. 아 너무 많이 벌렸다. 오 난다 난다 난다. 오오오 잘한다 잘한다. 근데 안 지워져. 틀렸다. 이 사이가 안 지워져. 아, 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언니 나랑 똑같은 화장 해봐. 나 간 다음에 노란 눈썹이라. 50대도 이런 화장을 하고 해야지. 왜 리드라? 나를 짠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홍스 메이크업 자 여러분, 오늘 홍이모 대신 제가 나와서 많이 또 섭섭했을 친구들 없겠죠? 오늘 홍언니 덕분에 아주 트렌디한 메이크업 받고 행사장으로 갑니다. 5년 만에 인사드렸는데 5년 뒤에 또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효리. 네. 어 잘하고 와. 아, 어. 기사장님 인사할 때 바로 전화할게. 어떻게 나 무서워. 아니 멋있을 거야 최고로.